골드를 더블고 카드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빠밤. 아이 에바. 난관 지옥검. 안 돼 이거는. 여기 불불 아닌데 엘리트 가야 되는데. 아 근데 난관 들고 엘리트 어떻게 가? 진화 주면 일단 엘리트는 좀 피하고. 지금 카드 이렇게 떴으면 엘리트 좀 피해야지. 그래도 가다가 좀 괜찮은 거 나올 수도 있지. 수수수 소용돌이. 아이 뭐 소용돌이 이거 너무 구린 거 아니야? 축성 1코스트로 쓰는 거 아니야? 흠. 딱 축성이네. 소돌이 소돌 보스가 저거 수호자니까 조금 수비 카드 좀 더 있어도 되겠지. PP 잘 나왔네. 불만이 있다면 광선 휩쓸기를 쓰도록 하죠. 기사회생. 큰일났다. 기사 넣을 타이밍은 아닌데 난관기사 나오니까 넣어버렸다. 이건 못 참지. 난관의 생 참을 수 없다. 그 뭐지? 커런트 모드? 뭐 했더라? 현재 모드네. CM. 일단 1승 이제부턴 심장 포함으로 하죠. 아이고 스펜덱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천둥 난관기사 절단. 뭐 집어야 돼? 이거 다 별론 것 같은데. 그래도 격돌각인가? 지금 엘리트 잡기에 PP 꼴랑 하나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뭐 넣는 것도 마땅히 넣을 만한 카드가 없네. 진짜 격돌이라도 넣어야 되나? 솔직히 격돌 쓰는 거는 좀 예능감 투철한 거 아니면. PP 강화해가지고 그냥 PP로 잡자. 엘리트 좀 피하고. 그래도 지금 상황은 별로 안 좋지만 나중에 진화 잡히고 무관각 잡히는 거 생각하면은 조금은 미래가 있지. 클로스라인 대검. 그냥 깡딜용으로 PP랑 클로스라인 들고 조금 몇 대 맞으면서 등반하고 체력 풀피니까 엘리트 하나는 잡자. 아 고기 나왔네. 야 고기 나올 것 같았으면 이거 그냥 쫄 게 아니었는데. 포션은 보스 가서 쓸까? 아 여기서 쓰는 게 낫겠다. 어포 무감 절힘. 클로스라인 절힘 불풍기랑 비교했을 때 너무 밀리는 것 같아.
가뿐기가 너무 강해져서. 위장, 이도류 혈안. 박치기 넣어서 PP라도 한 번 더 돌리자. 지옥검 수비. 아싸, 엘리트다. 좋았어. 버프 전 BP1 스너프 후 재구성.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그래도 역시 불분기가 더 구리지 않을까? 재구성이 더 구린가? 아, 어둠의 폭도 나왔네. 강화 재구. 그러면은 이거 몸박만 나와도 어느 정도 다 커버치겠는데. 이런 얘기하면 몸박 안 나오는데. 플래그 잘못 세웠죠? 몸박, 몸박. 바디 슬램. 대충 PP 하나로 등반하면 되겠지. 지옥검에서 몸박 된다. 보스가 슬라임 육각명이 아니라 수호자라서 잡긴 잡을 것 같아. 이거는 뭐 운이 좋았지. 아닌가, 못 잡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 못 잡을 수도 있고. 됐다. 재물. 빠따 재물 주시바. 판도라. 야, 판도라에서 몸박 주냐? 아, 몸박 주면 판도라 한다. 몸박. 응, 없어. 그래도 어둠의 풍 지옥불은 쓸 수 있겠네. 그 업. 상점 가서 제거 보고 엘리트 하나 잡자. 그래서 재물 강화하고. 아닌가, 엘리트를 더 볼까? 허허. 재물은 일단 강화를 하고. 결국에 지금 PP밖에 없어. 일단 지옥불로 애들 잡고. 병법서. 영절색.
일단 지불로 잡다가 올라가서 몸통 박치기 먹어야지. 아, 파괴했을까? 나중에 가면 괜히 템포 느려지겠지? 파괴 넣으면? 무감이랑 진화 중에 하나만 붙어주면 좀 낫지 않을까? 일단 어둠의 보응 있으니까 고통받으리라는 좀 할만할 거고. 피라도 써야 되나? 어서오세요. 피피? 피에는 피? 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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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피 AP 어서오세요. 어포 들어가고 나면은 피피가 하나만 쓰자. 몸방 나옴. 내가 봄 몸방 나오는 거 내가 봄. 몸통 박치기. 아! 아싸, 무감각이다. 응, 안 주워. 흘려보내기 하나 더 할까? 다른 것도 아니고 흘려보내기인데. 가뿐기. 가뿐기는 기사 때문에 별로 발동될 일 없을 것 같아요. 진화 있으면은 넣었을 텐데. 아닌가? 진화 있어도 안 넣나? 이 정도면 절 힘이 있어도 되겠다. 아무튼 무감의 난관의 생 뽑았으니까 버틸 힘이 있으니까 몸방 나올 때까지 좀 고통받더라도 그 업 어둠의 보응이라서 무보한 돌진 한 턴 지나면은 돌려받긴 한데, 심지어 무감각도 볼 수 있는데. 아, 몸박 나올 때까지 참았어야 했나. 에라이 망할 놈 이벤트. 지불로 싹 다 갈까? 지불로 다 갈면은 딜 모자라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받고 잡은 것 같네.
몸닥. 어포 하나 더 넣으면은 극단적인 덱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어포 두 개나 필요하진 않지. 근데 어포 두 장 넣고 그냥 나중에 나온 거 기사로 갈아버려도 되는데. 챔피언 벨트 뽐박. 드디어 마침내 저기서도 안 나왔으면 오해를 했다. 다음 턴 엔드 전에 상점 가서 제거도 하고. 도서관이 무책에 몸박을 주었습니다. 아, 고기. 고기가 달다. 야, 어둠의 폭은 왜 자꾸 나옴? 숫돌로 몸박 강화하기. 확률이 꽤 높긴 하네. 3분의 2인데? 아니야, 이거 함정이야. 제거한다. 이깟 함정에 걸리지 않는다. 첨탑 짬밥이지. 여기서 몸닥 뺏기면 야 잠만 가져가지마 가져가지마. 재물이랑 지옥불 가져가네. 야 그러면 잘됐네. 안돼 안돼 안돼. 아 지옥검 감사합니다. 지옥검님 절 살려주셨군요. 어포가 트롤 할 뻔했다. 아, 이 맛이지. 아이언클래드는 이 맛이지. 나 진화 없었지? 어둠의 포옹으로 드루브 많이 봐서 나 진화 있는 줄 알았네. 바리케이드 표시 꺼져. 별지브가 반구지브가 반구 빠따주.
제거 좀 봅시다. 아, 이거는 무조건 제거지. 웬 탐손. 똥분기. 엑스한디어. 실수로 다 태웠다. 다 태우면 되는데 너무 탐스러웠어. 태우고 싶게 생겼습니다. 멤버십 카드. 카드. 멤버십 카드. PP 지울까 이제? PP가 진짜 고생 많았지. 기생충은 제발 네버. 제발요 선생님. 안 돼요 진짜. 휴. 다행이다. 아직 안심할 수 없나? 안심할 수 있다. 위압들. 위압도 은근히 어둠의 포옹 두 장이라서 할만하겠는데. 아니 옆에 처단 적혀있잖아요. 저 헷갈려요. 도네이션인데. 위압. 헷갈리면 지워버릴까? 돈 되면은 제거하고 싶은데 돈이 안돼. 제거를 못해. 저 제가 못 키워요. 오우 쎄. 나 얼알 미라손 시드였네. 반피 됐다. 참호? 다리 참호? 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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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참호 안 넣는 게 맞지 않을까?
거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꼴나니까 차고 넣기가 힘들어. 누가 날 때리려고 하니? 아! 아! 쓰레기 게임! 이러니까 차고를 못 넣지. 넣을 수가 없어. 무관보다 기사가 방어도 조금 더 높지. 참고 싸게 판다. 싸게 팔아도 안 사 임마. 강타 필요 없지. 약해져서 들어왔다. 3호가 쉬운 순간은 분명히 있겠지만 파워 안 쓸 수가 없는데. 아, 요정 빠지겠지 뭐. 아이, 그지간네. 안 풀리네. 재물 맨 마지막 장에 있다, 진짜. 딱 맨 마지막 장. 야, 마음 풀리면 죽는 거지 뭐. 슬더스 원데이 투데이 하나. 도누데카가 아니네. 아, 서순했다. 어퍼 먼저 써야 되는데.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놈. 상점에서 포션 하나 사갈 수 있겠네요.
재물 빨리 뽑기 싸웁니다. 재물 못 뽑은 자는 죽는다. 속도 포션이 낫겠지. 요거는 심장에서 쓰고 요건 창당에서 쓰면 되겠다. 오. 제발 재물 이 미친 게임, 어리석은 게임. 돌겠다 진짜 이거 미친 게임. 아, 뭐 타륜이야. 타륜 필요 없어. 재물이나 빨리 나와. 아, 재물님 감사합니다. 클로스라인 쓰는 게 낫겠지. 에서 지옥불 쓰고 난관회생 돌리는 방법이 있고. 아, 지옥불 쓰고 난관회생 돌리면 낫겠다. 포션을 써놔가지고. 이게 아크리다 자식아. 심장 주제. 후, 깝치지 마라. 속. 예. 아씨, 겁나 힘드네. 어우. 엘리트 꼴랑 두 마리 잡았어.